좀 솔직하게 이쁜 애들 때린 적 있어요? 아들 아니다. 나 많이 때렸어. 옛날에니까. 난 이거면 난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? 유지 같은 애들은 막 없애야 되잖아요, 내가. 이런 애들 너무 예쁘니까. 환경이 안 좋은데. 어쨌든 때려서 없애고. 진짜 없었어. 진짜 목소리 예쁘게 한 애들 다 때렸어요, 제가. 그렇지, 그러면. 그냥 가만히 놔두고 싶지 않아. 급소를 쳐요? 어, 왜 남자들이 좋아하잖아. 난 그게 너무 싫어. 남자들이 애들 내놓으면 너무 친절하잖아. 그리고 나는 똑같이 먹었는데도 나보고 많이 먹었다고 그래. 예전에 한번 얘기를 해주세요. 어린 형경이 같은 애. 얘는 형경이 같은 애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. 어, 그래. 이렇게 걸어갔는데. 어, 어, 봤어, 봤어. 봤어, 어, 봤어, 봤어. 잡혔다, 잡혔다. 잡혔다. 가까이에서 보니까 참 미인이네? 참 미인이네? 왜요? 어? 참 미인이네? 왜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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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그러니까 오늘 되게 과연 미인이라고 부장이라고 기상현 씨가 미인이라고 하는 게 거의 없는데 그러니까 저런 말을 잘 안 해 웬만해서 제 혓바닥에서 인감도장 안 떨어지거든요 아, 아주 미인이네 어떻게 된 거야? 미인은 어떻게 된 거야? 아니 나한테 여권 떨어진 거야 미인적으로. 아주 곱네. 한경 씨가 몇 살이에요? 서른하나요. 마흔일곱이니까 뭐 신경이 잘 잡죠. 물어볼게. 현경이는 상열이 오빠 같은 스타일 어때? 근데 저는 처음에 잘 몰랐는데 오늘 저도 좀 보고 말 너무 재밌고 너무 재밌고 듬직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. 그렇죠. 이런 식으로 굉장히 좀 기아파서도 저기에 지금 묶여 있잖아요. 기아파서. 내가 먼저 집에 안 가나 확인해 봐. 지금 기아파서도 지금. 그런 말에 지금 저 희망을 갖고 잠깐만요. 아, 그 사람이랑 나랑 지금 시도질을 하는 거예요 지금? 아니. 기아파서 되게 좋아해요. 되게 좋아요.